예, 시청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아니,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추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유럽은 지금 날씨, 지금 정도 계절이면 춥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해가지고 아는데 상당히 춥거든요. 근데 이 추운 와중 속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 네. 뭐 사령 소식이 있다고 그러죠? 네, 오스트리아를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런데 마침 대통령 선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녹색당 출신의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게 유럽에서 첫 세례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을 띠고 의미를 지니는 아, 게 당연하죠.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신 분도 저는 아, 이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예.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보수 정당 원내대표를 지내셨고 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진짜 나 대표님 뵈니까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저절로 듭니다. 진짜로. 아니. 춥다고 오늘 날씨가 춥다고 이제 진짜 추워요. 월화수가 춥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워요. 춥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아, 그럼요. 두툼하게 입자.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목 딱 골라를 입었습니다. 뭐냐면 네. 저는 중간고사를 보는 주부터 옷을 바꿔 입습니다. 겨울 옷으로. 근데 이번 주가 중간고사거든요. 아, 예. 중간고사가 제가 볼 때는 음력 이상각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또 새로 위촉이 예, 되셨는데요. 일단은 축하드려야겠죠. 감사합니다. 네. 기대도 되실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도 무거우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어깨가 무겁죠.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는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없이는 대한민국 내일이 없다. 이건 대한민국의 존망에 걸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요한 국가 아젠다이니 만큼 대통령께서 손을 좀 빌려달라고 하신 그 요청에 당연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부위원장직을 맡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정말 뭐 10년 동안 400조의 예산을 퍼부으면서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가 되고 있고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가장 빠르게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곳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거뭐 생각해 두신 게 있어요? 아, 뭐 제가 지금 탁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인식의 전환 이런 것 등이 필요하겠죠. 저출산 문제. 또 고령사회 문제도 그동안의 접근으로는 우리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탈출하지 못하는 건강한 고령사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막 조금씩 돈 나눠주기로는 전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문화의 변화,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게 사실 엿보고 부처를 있습니다. 맡으시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좀더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기피하고 두 번째는 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문제에 사실 그것을 왜 기피하는지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려가 있으려면 뭐 교육 정책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사실은 뭐 출산 장려금 이 정도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생애 주기 전체를 봐야 예. 된다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남성과 여성에게 물어봤을 때 답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남성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등이 집, 2등이 교육, 여성은 1등이 자아실현, 2등이 교육이었습니다. 결국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일단 결혼하기 위해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아이를 낳았을 때 보육 교육 환경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게 종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적인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위원회가 7개 부처 장관이 전부 위원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종합적인 틀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 아니요. 그래서 뭐 사실 나 대표님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본인도 굉장히 힘드셨을 테니까 예전에 그죠? 행사하셨을 때. 뭐 사실 이제 일하는 여성이 뭐 우리가 흔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문화 또 제도가 문제죠. 제가 정말 판사 처음 임관할 때는요. 대법관께서 면접을 하는데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올해는 왜 이렇게 여자 판사 지원자들이 많아? 그때 처음으로 5명이 넘는다고 막 화를 내셨었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 임관해서 갔는데 이 제가 70명이 판사 정원이 70명인 부산지방법원에 첫 임관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제가 유일한 여자 판사였는데 전부 남자 판사님들이 저랑 같은 재판부는 하기 싫다고 그런 정도로 그 당시에는 대놓고 여성이 있으면 우린 불편해 이런 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늦게 출근하면 처음에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오느냐고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가 되니까 괜히 찔리는 거예요. 야, 여자니까 어쩔 수 없어. 이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그 다음에는 제가 아파서 병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판사들은 약간 출퇴근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야근들을 많이 하고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 그러면 남자 판사들이 술 먹고 늦게 출근할 때는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여자 판사가 아이 때문에 병원 갔다 늦게 출근하면 이건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래서 아 이게 여자 판사들이 늘어나면 정말 부장판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가 많이 늘어나면 이런 문화가 좀 바뀔까 그런 고민을 했던 그 시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많은 제도가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참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선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드리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나마 지금은 이 젊은 남성들의 생각이 양육에 대해서 좀 더 공동으로 한다는 생각들로 많이 바뀌어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제도화할 것이냐 이런 것도 숙제이죠. 육아휴직 그 남자가 하려고 그러면 눈치 봐야 돼요, 아직도. 아직도 눈치 많이 네. 보나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제가 이제 2016년에 국회 저출산 고령화 특별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는 기업 등의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하는 노력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제도화하도록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예. 하지만 그 개선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또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좀 세게 언급을 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출산 고령화 특위 위원장 할 때 갑자기 또 김문수 위원장만 특위 부위원장 하더니 나 대표님 뵈니까 예전에 판사 그만두시고 초선 시절에 저 그때 그 다른 방송사 라디오를 진행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셨거든요 그때. 그랬던가요? 그 CBS 신유래 시사자키라고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치인이 되셨으니까 네. 판사 시절 다음에 정치인 시절 그러니까 대답하셔야죠. 김문수 위원장님 발언 때문에 굉장히 뜨겁죠. 예, 사실은 이제 개인 소신이신데. 이제 경사노위 위원장을 가셨으니까 우리 마음에서는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넘어가시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데 원래 또 김문수 위원장님이 항상 거침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잘 하실 거다 해서 모신 자리이니만큼 노동 현장도 아시고 노동계에 많은 네트워크도 있으시니까 조금 더 일로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적절하다를 떠나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금 일부 과한 표현이 좀 있으시다고 이렇게 뭐 과한 표현이 좀 있으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참 요새 바쁘시죠?
저요? 예. 당원들 안 만나세요? 아니 저는 사실은 갑자기 이 직을 제안받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또 예정된 일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좀 정리하고 집중해야 될 걸 좀 정해야 돼서 조금 바빠질 것 같습니다. 당원분들은 뭐 자주 안 만나요? 저는 뭐 당원 교육 요청 같은 거 오면 만나 뵙고요. 또 뭐 보자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만나고 하죠. 네. 아니 뭐 확실하게 얘기를 잘 안 해주셔가지고 전당대회에 나가실 건지. 전당대회는 언제 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 뭐 시기도 안 정해졌는데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전당대회를 한다 안 한다 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지금 당장 주어진 일이 있으니까 그 과제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근데 왜 다른 이 분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네. 설전을 벌이시더라고요. 네. 그죠?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 우리 나 대표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예를 들면 뭐 유승민 대표 오늘은 조경태 네. 의원께서 또 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의원님 하신 말씀은 사실 안타깝게 제가 아직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전당대회를 계속 보면 전당대회 늘 아 컨벤션 효과가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는데 이 전당대회가 잘못 흘러가면 갈등과 분열과 반목의 또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열돼서 그런 현상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아, 여당이 여당답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 여당답지 않다는 것이 뭐냐면 여당이라면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여당이 정말 절대 화합, 절대 단합해서 대통령을 서포트해드려야 되는데 여당끼리 막 안에서 싸운다고 그동안 저희 당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많으셨는데 이게 전당대회 이제 지금 시작한다고 또다시 그런 갈등과 분열과 막 이렇게 보일까봐 사실은 다소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항고를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를 두고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나 대표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처음에 막 소송으로 가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본인의 징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할 때 아 이럴 땐 좀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스스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내가 두 선거를 다 지휘했고 승리했으니 이제는 조금 물러서 있겠다 했으면 훨씬 더 본인한테 좋은 기회가 열렸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건 누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 이제 무고죄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이럴 때 조금 한 발짝 물러서고 본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또 다른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쯤에서 더 이상의 싸움이나 분란은 좀 멈추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각에서도 아까 여당답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 중에 한 원인이 이준석 전 대표의 네, 그렇죠. 동의하세요? 뭐 중요한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답지 못 그러면은 앞으로는 누가 되든 여당다워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여당다운 당이 여당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그걸 그렇게 이끌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지 좀 더 국정 과제에 집중할 수 있고 좀 대한민국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화. 예.
요새 네. 이재명 대표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분도 아마 정상화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또 오늘 네. 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야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보복밖에 더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본인에게 지금 의심되는 여러 가지 혐의들은 우리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을 때 이낙연 후보 등 그 야당 내의 다른 후보로부터 제기된 문제고요. 야당 당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그게 이미 여러 가지 혐의가 드러났는데 그냥 덮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당대표가 어떤 치외법권, 뭐 야당 당대표는 범죄로부터의 성역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본인이 본인에게 씌워지는 여러 가지의 혐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정치보복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되면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계속해서 정치보복 프레임 가지고 여당과 어떻게 잘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한 축이 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여당과 이 각을 세울 텐데 하고 걱정을 했는데요. 딱 그 모습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민주당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결국 지금 저희 막 못한다 하지만 민주당도 잘 못 올라가는 이유가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무당층도 늘어나고 정치에 대해서 외면을 하니 이것도 참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도움이 안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거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하는데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안타까움은 좀 있는데 어쨌든 일단은 지금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수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 지지율이 좀 높았으면 더 힘을 좀 받고 이 북한 위협으로부터 이걸 좀 대응을 잘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어찌됐든 저는 뭐 오늘 지지율이 조금 반등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안팎의 위기가 있으면 조금 대통령 지지율은 전 올라간다고 봅니다. 국기 결집 효과입니다. 네, 예.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방향이 틀렸다고는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나 다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좀 사소한 뭐 대통령실이나 이쪽에 실 수도 있지만 또 야당의 어떤 발목 잡기로 인한 다른 소소한 일로 계속 뭔가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위기 속에서는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그 언론 문제도 사실 나오죠? 그러니까요. MBC 관련해서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뭐 MBC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MBC는 뭐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자막 조작 문제하고 또 하나는 재연 조작 네.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정권은 교체된 것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의회는 역시 거대 야당이 마음대로 하고 있고요. 또 뭐 언론도 실질적으로 언론 환경이 매우 안 좋은 것이 뭐 MBC의 각종 조작이 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환경 자체가 언론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근데 저는 뭐 아까 얼핏 말씀하셨지만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걸 불필요한 논쟁으로 끌고 가는 야당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잡으려면
조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 뭐, 물론 이제 나 대표님께서 국민의힘이시니까 조작이랬는데 아직 의혹 수준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그 정확하게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재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빠진 거는 맞지만 음성 대역인가 그렇게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네. 가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MBC는 이제 그 부분은 사과 방송을 사과를 예, 입장을 냈고 예. 예, 그다음에 자막 부분은 저는 뭐 글쎄요 뭐 의혹 붙이셔도 좋은데요. 저는 아무도 볼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예. 근데 저는 앞뒤 흐름으로 보면 바이든은 아닌 것 같다는 예, 예. 확실한 확신은 들어요. 어쨌든 뭐 하여간에 그런 부분도 참 아쉬워요. 근데요. 그게 그 문제가 설령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고소고발까지 한 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고소고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MBC를 MBC야. 고소고발했나요? 예, 예. 바로 그 자막 문제로 했는데 아니 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해도 되는 거를 이게 이러니까 좀 프레임이 이게 좀 바뀌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오히려 명분을 제공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그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고소고발을 뭘로 했는지 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예. 좀 더 저는 사실은 이런 외교 문제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언론은 워낙 언론 환경이 이제 뭐 매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어프하자 이런 게 없는데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예를 왕왕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뭐 외교 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사적 대화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산산별로보다도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조금 그 뭐라 그럴까 투박하게 대응을 한다.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다소 있겠죠. 네. 그래요. 당내 얘기를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역선택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택이죠. 저는 그럼 왜 역선택이라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막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역선택이라는 건 없습니다. 누가 뭐 집단적으로 뭐 이걸 반대표를 찍어야지 하고 전화를 기다립니까 하는데 그런 건 없죠. 그건 민주당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대표를 뽑는데 왜 민주당의 선택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택은 제외하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당연히 가능하죠.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 제일 첫 질문이 예.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를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그거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 그런 세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데 그래서 민주당 지역이라면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다 하면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당연한 거죠. 여태까지 그런 우리 당이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민주당의 선택이 많았다고 보세요? 우리 많았어요. 어허. 제가 저 서울시장 보궐선거 재작년에 했을 때는 100%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우리 당 지지율보다 10%가 높았거든요. 근데 그냥 오픈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건 민주당의 선택인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선택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 넣어야 된다 이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 그건 당연하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순위 뭐 일각에서 나오는 그 여론조사 이런 결과나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순위의 변동이 좀 많이 생길 것이다.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나 대표님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이 많이 주목을 받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를 좀 얘기해 주시죠. 좀 이따가 제가 또 여쭤볼게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아니, 조금만 해주시지. 뭐 아직 전 진짜 당권은요.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뭐 당권 저 전당대회 언제 한다. 그럼 그때 제가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그러면 또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여쭤본다면 그 지금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적합하다. 더 맞는다. 적합하다. 그렇죠. 네. 적합하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상당 그 부분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하다 보니까 너무 여성에게만 뭔가 책무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출생이 적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신 것 같아요. 어느 의원께서 관련된 법인지 뭐 법 개정안을 내신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논의해보는 것도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저 무슨 우리나라 가임 여성 숫자를 하면서 그 출산지도 해갖고 막 문제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니 사실은 이 인구가 줄면은 그 저희가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더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일단 학생 수가 급감하고 네. 사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100만 학도라 그랬거든요. 대학생. 근데 지금은 50만이 안 됩니다. 40만 정도밖에 네. 되지 않고 1년에 학력고사를 보는 그렇죠. 학생 숫자. 이게 점점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교육 상황과 여건도 엄청나게 변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그래서 여러 분야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다른 부처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한 제가 7개 부처 장관이 위원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아이 낳는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하고도 당연히 협의해야 되고 교육은 이렇게 봐요. 사실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교육이 공교육에서 공교육만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교육은 저는 앞으로 혁신 교육에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 인구수가 줄어듦으로 인한 생산성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이건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 혁신적인 방법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신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자세히 그러니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암기 교육이 아니라 창의 혁신 인재를 만드는 네. 거겠죠. 그런데 여러 분야 이제 여러 부처 장관들이 위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교육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부 장관도 물론 이주호 장관 내정자가 있지만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사실은. 보건복지부도 지금 그 잠깐 이제 임명은 되셨죠. 이제 되셨죠. 네. 그런데 이제 저기 그 여성가족부도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네, 있는 네. 곳인데 지금 이제 없어진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 부처 간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도 재조정돼야 될 순간에. 이 맡으셔가지고 좀 그게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가부 폐지 찬성하세요? 여가부 폐지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여가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뭐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놓인 것이고요. 사실은 했었던 기능을 어떻게 잘 조정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느냐가 지금 남은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해야 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선 여성 가족부는 아니라도 여성부는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있더라고요. 지금 가족부는 보건복... 그냥 복지 쪽으로 붙이면 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들어가서 인구 여성 뭐 이렇게 이름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서 뭘 하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 정책도 사실은 한 개 부처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문제도 고용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교육의 문제, 복지의 문제 다 포함되거든요. 그걸 여성부가 일종의 그러면 여성부는 사실은 집행부서의 역할보다는 약간 조정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각 부처의 원래 부처로 이제 갖다 집어넣으면 그 부처에서 근데 그 문제가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또 숙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으셨지만 부위원장이 그 부총리급이죠.
아니고요. 뒤에 급은 뭐 장관급인데요. 비상근이고. 부총리급, 장관급 뭐 이렇게. 아유, 저는 뭐 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물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예, 뭐 그, 거긴 장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장관급 예우를 해준다 이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일본의 예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국회 저출산 그 고령 저출산 특별위원장을 네. 했을 때 일본을 방문했었어요. 이 문제로 일본도 역시 똑같은 문제로 똑같죠. 고생을 네. 했다가 일본은 출산율이 많이 반등을 네. 했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저출산 장관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임 장관을 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특임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이렇게 부처를 그러니까 이런 특임 장관 특임 부처가 신설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일본 속담에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라는 말이 있다. 특임 장관직을 신설을 해서 이 부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결국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총리의 힘을 빌리는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대통령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관심, 대통령의 집중, 이 아젠다의 집중. 근데 지난 5년간 저출산 이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대통령께서 회의를 주재하신 게 딱 한 번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다행히 이 위원회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주로 조정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처 간에 여러 가지 뭐 정책이 충돌되는 걸 이렇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는 이쪽으로 우리의 방향은 이쪽으로 예. 정하는 건데 아, 조정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 업무를 하는 각오로 일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저출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각 부처가 집행하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아젠다가 대한민국 존망의 중요한 아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관심을 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뭐 대한민국 가장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시고 또 그 자녀를 이 양육하셨던 어머니로서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잘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정치적으로도 또 이제 저희가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답답해요. 예. 다음에 꼭 여쭤보면 네. 그때 답해 주시는 걸로 네.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 방송 서두에 오늘 굉장히 요새 추워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럴 때, 저도 있잖아요. 이 비염이 심해가지고. 네네. 좀 아까 잠깐 기침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때 가장 건강 유의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덥게도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건강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예.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